글이 어려우면은 토픽을 떠올리고 그것만 잘 연결시켜도 요지가 되거든? 근데 뭐 솔직하게 말하면 나그 21년도 11월이면은 작년에 해놨던 자료일 텐데도 그대로 나는 못 쓰겠더라고. 왜냐면은 한번 읽고 두번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내 한줄 정리가 너무 형편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 특히나 과거의 것일수록.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거든, 나조차도. 그러니까 너네도 그런 가능성을 갖고서는 일단 해봅시다, 할수 있는 데까지. 그 필기 프린트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지는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다. 단연 대학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20번 한줄 정리 보면은 일단 20번 때는 크게 틀린 사람이 없더라고. 이거 내가 또 여기 오자마자 바꿔가지고 조금 지문이 다르네. 일단 봅시다. 상품의 희소성. 원래 우리가 형용사 형태는 scarce거든, scarce. scarce 하면은 희귀한 혹은 부족한 이러한 뜻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의 형용사, 명사 형태를 써야 되니까 내가 스펠링이 헷갈리더라고. 타이핑 할 때도 몇 번이고 고쳤는데. scare city. 이 빼고 ity. 그러니까 마지막에 city, scare city, 희소성. 상품의 희소성이라는 게 수요를 촉진시킨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로 1번 문장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원래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비행기 편이었냐. 런던에, 그렇죠. 런던에서 뉴욕이죠. 런던에서 뉴욕으로 가는 이제 비행기 편을 줄인다고 하니까 바로 다음날 갑자기 수요가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 없이 다 잘했고, 21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별표 하나 칩시다. 학교에서 항상 빈출되는 내용이고 너네한테도 가장 필요한 지문이죠, 내용상으로. 너희의 휴대폰을 사용하라는 거죠. 고정된 스케줄을 가지고 오니까 여기에 셋을 넣으면 되죠, 셋. 고정된 스케줄을 가지고. 뭐를 위해서냐, 얘들아. 너네, 컨, 센트레이션. 집중력을 위해서죠, 집중력. 고정된 정해진이라는 형용사는 set 혹은 그쵸 fixed, strict는 문맥상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면 되거든. 엄격한 스케줄을 가지고 마치 다이어트를 할 때처럼 거기에 대한 반위원은 random이라고 보면 되죠. 만약에 내신에서 요약 문제 있지, 모의고사 40번 그런 식으로 출제되면 선택지에 별표 단어가 출제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유독 가정법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는 오늘 그 이화핵심문법 가정법 그 테스트 뽑아놨거든? 그 부분 하면서 이 3번 문장 보여, 3번? 그 본문에. as if 가정법 보이죠? 그런 부분 유의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22번. 22번 내가 이거 뽑기 직전에 한줄 정리를 바꿨거든. 지금 너네 프린트랑은 다를 텐데 그 프린트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 화면이 아니라. 22번 보면은 일단 애들아, 여기서 동그라미 두개 어디에 쳐야 되냐? 이시랑 대. 이거 쓰임이 뭘것 같아? 얘 가주어냐? 해석을 해보면 이때 뭐야? 강조구문이다. 이때 강조구문. 이거 지금 화면에 띄어진 거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그첫 번째 빈칸에는 questions 들어가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curiosity, 궁금증.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빈칸이거든? 캐릭터에 대한 의문과 질문과 궁금증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들아, 이때 강조구문에서 that은 쓰임이 관계사잖아. 여기서는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관계 대명사인데, makes의 선행사가 뭐냐, 결국에는. 시청, 일단은 구조 파악하면 makes의 밑줄이고, viewers의 동그라미잖아. engaged 이내 꼬부랑이고, engaged는 뭐 집중하는, 뭐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집중하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드라마에 집중시키도록 만드는 것은 대세 선행사가 뭐냐? Curiosity로 보면 되죠. 만약에 questions로 선행사를 보면은
make의 s를 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왜냐면 선행사가 past tense 복수면 make s를 빼면 된다. 단수면 s를 붙이면 되고. 무슨 말인지 되죠? 22번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냐 다현이? 다현아? 이거 자체가 그 주관식 문장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심해라. 이때 강조 구문을 사용하여 22번 질문에 뭐 요지를 작문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증을 유발해야 된다는 거다. 그래야지 이야기에 몰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 23번도 별표 하나 칩시다. 이 질문도 항상 나오는 질문이거든, 내신으로. 얘는 너네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주제 제목 요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질문인데, 우리의 블링크, 깜빡임의 속도, 눈 깜빡임의 속도라는 게 reveal, reflect, 드러낸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첫 번째 빈칸은 scared, 무서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earful. 둘 다 무섭다는 뜻이죠.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답니다. 즉 눈을 빨리 깜빡인다는 건 두렵다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까지는 크게 한 줄 정리 잘했는데 이제 24번부터 얘들아, 24번을 한 줄 정리할 때 무조건 첫 번째로 나와야 하는 토픽은 자유시장이거든. 자유시장.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자유롭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유시장이 해결책이라고 얘기하잖아. 얘들아, 무엇에 대한 해결책이냐? 그쵸? 바이올런스, 폭력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거야. 시장이라는 게 없었으면은 전쟁밖에 할 선택지가 없었을 텐데, 자유시장 덕분에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죠. 무슨 말인지 되죠? 자유시장이 폭력에 대한 해결책이 되었다는 게 이 질문에서 결국엔 하고자 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29번. 얘도 별표. 얘는 두 개. 일단 앵커링 바이어스에 대한 글이죠. 그러니까 앵커가 다시잖아. 그 화면에 배를 보면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는 바다 밑에 닻을 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치 이 닻처럼 처음에, 그러니까 이 닻을 뭐에 비유한 거냐? 초기에 정보에 비유한 거야. 초기 정보. 얘가 초기 정보야. 초기 정보. 초기 정보의 비유를 해. 닻을 내리면 배가 움직일 수 있냐 없냐. 크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 정보에 영향을 받아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포인트거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그 emergency situation이 나오잖아. 손님이 아니죠. 환자가 왔는데 그 5번 문장 보면 턱 통증이냐 가슴 통증이냐 무엇으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 처음에 예진하는 의료 종사자. 그 5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인테이크 프로바이더가 턱이냐 가슴이냐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그 추후에도 치료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초기에 어떻게 분류하느냐, 즉 초기 정보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기준점 편향이라는 건 우리가 얘 간조동사로 쓴 거거든. consider A, S, B. I로 시작하는 건 어떤 단어 들어가면 되냐? initial. 초기의 정보라는 게 더 relevant를 나는 의도한 거거든. relevant. relevant 하면 관련 있는 혹은 중요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그냥 초기 정보를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지 오류를 기준점 편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0번. 얘도 별표 하나. 뇌는 이제 내신에서 엄청 좋아하는 질문인데, 우리의 뇌라는 게 지운다는 거죠. 마이너리다. 마이너. 사소한 디테일스, 세부사항들을. 근데 왜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지워버리냐면
여기서 사소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몇번 문장에 나와, 얘들아, 본문상에서는. 3번, 두 번째 줄 보여.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 너의 크레용과 연필을 너의 필통에 넣는 거. 이런 사소한 정보들은 지워버리잖아. 근데 한번 한 줄 정리 봐봐. 뭐를 기억하기 위해서야? 더 잘, 배를 더 잘. 빈칸에 못 썼어. 메, 인이죠. 메인 메시지를 더 잘. 젠장 스펠링 틀렸잖아. 이게 마사지 아니냐? 얘죠? 메시지. 마사지에 또 썰이 있거든요. 풀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미친 거 아니야? 마사지라니. 아니 근데 마사지 이거 스펠링이 맞긴 해? S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마사지 맞네? 와 대박.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보통 말실수하거나 행동에 실수를 한다고 하잖아. 그게 전부 다 결국엔 무의식을 반영하는 거거든? 그게 프로이트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니네가 말실수할 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뭘로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말실수나 실수는 결국에 무의식을 반영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마사지라고 쓴 것에 내가 월요일마다 상담받잖아. 나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가서 이 썰을 풀 거거든. 이것도 그 심리학에선 엄청 의미가 큰 내가 지금 실수거든. 잠깐만 짧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월요일마다 상담을 받고 마사지를 받거든. 왜냐면 내가 목이 안 좋아. 쉽게 긴장하고 쉽게 뻐근해지고 되게 피곤하거든. 근데 마사지 쌤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 왜 그러냐면 같이 있는이라는 표현이 배위어블이죠. 얘들아, 인 붙이면은 반위어냐? 동의어다, 동의어. 인은 강조 표현이고, 전부 다 같이 있는이라는 표현이고, 너네 소중한 것은 그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 그래서 가격이 없다는 것도 가치 있는 거고, 가치 없는 것은 진짜 valueless, 가치가 없는 거. 그 다음에 worthless. 니네가 헷갈릴 만한 건 얘죠. invaluable. 얘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31번. 사실 31번 내가 한 줄 정리한 게 크게 마음에 들진 않거든. 니네는 보통 그렇게 했더라고. 맛에 대한 선호는 선천적이다. 그러니까 타고난다는 게 포인트인데, 왜냐면 우리의 기원이 바다이기 때문이라는 사례가 나오잖아. 짠맛을 선호하는 게. 우리는 특정한 테이스트, 맛을 더 좋아하고, 왜 그러냐면은 진화상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사실 마음에 들진 않거든, 내 한 줄 정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원이 바다이기 때문이라는 거잖아. 우리의 조상 때문에 우리가 짠맛을 선호한다는 거. 타고난 선천적인, 시간 관계상 제가 쭉 쓸게요. 못 쓴 거 hardwired, 이거 본문상의 빈칸. 그 다음에 inherent, innate.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니네 학교 안 가지? natural, 인본. 후천적인은 학습된 거니까 learned, acquired. 입맛이 선천적이라는 거. 우리의 조상의 입맛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죠. 진화 과정상 우리는 원래 바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향이 바다라는 거죠. 32번. 겉 인스팅트죠. 본문 그대로. 직감은 사실 인지적 처리 과정의 결과라는 거죠.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가면 되냐. 푸, 로, 세싱. 프로세스가 동사로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처리 과정하면 프로세싱 시스템. 직감은 인튜이션. 인튜이션이 그 본능이란 뜻이 있다. 인튜이션. 헌치거든. 헌치가 원래 그 낙타의 혹을 얘기하는데, 혹
걸 얘기하거든, 혹. 근데 예전에 그 예언을 하는, 네, 지나가자 이거 펀치. 33번? 이것도 꽤나 한 줄 정리하는 거를 어려워했는데 이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토픽이 산이거든, 산. 응? 마운틴스? 그러니까 산이 중요하니까 산이 두 개나 나왔잖아. 어? 하이얼 시에라 네바다 두 번째 큰 산부터 첫 번째 산의 이름은 뭐냐? 그쵸? 4번 문장에 나오는 코스트 레인지 마운틴스. 그러니까 이 산을 만날 때마다 바람이 어떻게 돼? 건조해지잖아. 습기를 잃잖아. 이거 별표 첫 번째 풍상측 윈드월드잖아. 풍상측에서 비가 내려서 풍하측 리월드 쪽에 올 때는 습기가 줄어든 상태니까. 습기 2단어는 휴미더티. 명사 형태로 써야 된다. 명사 형태. 그러니까 산이라는 게 에어 드라이어, 건조하게 하는 것, 즉 건조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 산에 지날 때마다 건조해지니까. 그래서 네바다가 사막이고, 그러니까 산이 기후를 습하게 하는데 원인이 된다는 게 이 질문이 하고 싶은 말이야 결국에는. 34번도 별표 하나. 파인은 여기서 벌금이죠. 벌금을 부과하는 게 함, 헐트, 해치다라는 뜻이죠. 해치다. 사회적 계약이라는 걸 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금을 부과하면 더 잘 지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안 지킨다는 거잖아. 오히려 뭐가 더 효과적인 것 같아, 본문에 의하면. 벌금보다는 guilty, guilt, 죄책감이라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약속을 했다는 걸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 얘들아, 그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 뭐야? Guilt was effective. 보이죠? 죄책감이 효과적이라는 거.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돈이 아니라 죄책감, 내가 지킬 걸 지키지 않았다는. 35번. 이거 한 줄 정리한 것 중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거 서구 문화 사상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글이 아니야. 일반적인 진술이 아니라 서구 문화 사상에서 그렇다는 게 포인트다. 무슨 말인지 되죠? 1번 문장이 첫 번째에 나오잖아. 서구 문화. 서구 문화 사상이다. 이거는 모든 일반적인 진술이 아니야. 인간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보는 서구 문화 사상이죠. 레셔널 쓰면 되고. 그 다음에 36번도 얘 별표. 애들아, unlike는 언제 쓰냐? unlike. 대, 조. 그러니까 프랑스와 지금 영국 정부를 대조하고 있잖아. 프랑스와 달리 음식 생산의 책임이라는 게 지어지는 거죠. 놓여지는 거죠. 누구에게? 이 빈칸 뭐 들어가면 돼? 컨. 슈머스. 소비자에게. 영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영국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제 지어진다는 거죠. 책임이라는 게.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기계는 기계인데 어떤 기계야? 돈을 forging. 위조하는 기계라는 게 절대로 허가를 받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뭔 말인지, 못했을 텐데. 이거 가정법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다. 가정법 과거 완료. 이 표현 꼭 주의해라. 그 다음에 37번도 얘 별표. 이거 37번도 한 줄 정리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냐. 말하는 거는 하나인데 결국에 놀라운 자연의 리질리언스, 회복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응? 자연이 엄청난 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게 결국엔 이 질문에서 하고 싶은 말이야. 근데 이 회복력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이 회복력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응? 38번. 높은 주파수의 밝은 소리는 단기적으로는 듣기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너무 밝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39번에 얘들아,
많은 조건이 있잖아. 환경이나 환경이 식물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나 환경은 뭐야? 첫 번째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 뭐 썼냐? 이걸 왜 한 줄 정리를 못하고 있냐고. 빛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니까? 빛 조건이라는 게 매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떻게 플랜트, 식물이 자라느냐에 있어서. 어? 그러니까 왜 빛 조건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2번 문장에, 2번 문장 한번 봐봐, 본문에. 2번 문장에 몇 번째 줄 보면 빛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냐? 두 번째 줄 보여? 심지어는 어때? Under, identical 뜻 뭐냐?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죠. 무엇이 동일해? 뒤에 쭉 해석해봐. 온도, 물, 영양분 수준 또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해? Genetically identical? 유전적으로 똑같아도 빛 때문에 다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이 지문이 이걸 왜 못 쓰고 있냐고. 별표. 어둠에서 자란 식물은 줄기를 연장시키죠. 일롱게이션. 빛 속에서 자란 식물은 잎과 뿌리를 확장하죠. 익스텐션이죠. 익스펜션. 이거 어디에서 따온 것 같아? 익스펜션이라는 단어 몇 번 문장에서 가져온 단어 같냐? 5번이죠? The energy is directed to expanding their leaves. 여기에서 명사 형태로 쓴 거다. 40번. 사람들의 바람, 즉 보너스에 대한 기대가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죠. 농부는 밀 가격이 뭐 할 거라고 예상하냐?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쵸? 근데 내가 쓴 거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제빵 사는 밀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아니 41번도 왜 이렇게 한 줄 정리 어려운 거냐? 어? 이거 41번이나 42번은 20년도 아니면 21년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니까 꼼꼼히 봐라. 야, 니네 내가 수업할 때보다 아까 내가 그 마사지쌤 얘기할 때 훨씬 더 집중력 좋았잖아. 어? 별 얘기도 아닌데 내신에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스토리스,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냐는 거야. 나도 모르게 선생님들이 헛소리 할 때 집중이 되거든. 응? 그것의 중요성 때문이죠. 생존에 대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되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어?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거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